자,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그 오이무침을 집사람이 좋아해서 잘 무치는데, 저희가 캠핑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오이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빠밤. 자, 오이 하나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상당히 큰 대물 오이, 그리고 작은 고추, 청양고추고요. 그 다음에 파. 한뼘 정도, 한 뼘.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생강 다진 겁니다. 생강 다진 거. 그 다음에 여기가 까나리 액젓. 예, 그 다음에 고춧가루, 연두, 설탕, 소금, 참깨, 그리고 미원입니다. 요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전 넣어요. 전 넣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좀 공기 좋은 데서 오래, 1년에 330일 캠핑하니까, 저는 좀 이런 거 먹어도 돼. 그리고 이건 뭐 솔직한 얘기로 나는, 뭐, 여러분들 자꾸 거부감 있고 그러시는데, MSG가, 글쎄요, 그런다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이를 우선 썼는데, 우리 집사람은 오이를 두껍게 쓰는 걸 별로 식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이는, 저희는 조금 얇게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두껍게 쓸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집사람한테 맞춰 있거든요. 왜 자꾸 뒤로 빠져? 오이를 왜 자꾸 버리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아까운 두개 저기 하고, 자, 요거를 오이는 자 봉지에 담습니다. 뭐 집에서야 볼에다가 붙이면 되지만, 이제 캠핑장에서 캠핑할 때는 요렇게 봉지에다 담아서 묻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를 넣을게요. 아이고, 관리 잘하는구만. 맞아, 슬픈 개구리 말처럼 즐겁게 살다 보면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거야. 자, 만병의 원인은 미원 MSG보다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그치, 스트레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저희는 뭐 섬에 있어서 저게 좀 미세먼지고, 저희는 제가 좀 이런 데 있으면은 조금, 저는 이 공기 좋은 데 있어서 담배 좀더 펴, 여러분들보다 펴도 괜찮아요. 평상시 미세먼지가 없어서. 자, 그다음에 청양고추는 두 개, 매콤하게 무치겠어. 오이무침, 저희 와갖고 드셔보신 여러 팬들, 뭐, 아실 거예요, 오이무침. 예, 아주, 상큼하죠. 저는 식초를 넣지 않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빼놓고요. 자, 여기 다 됐고, 넣어볼게요.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잘 볼게요. 자, 단, 보세요. 생강, 반 스푼 정도. 반 스푼을 비닐봉지에 딱 넣어갖고, 이렇게, 보이시죠? 해서, 짜요. 짰죠? 국물만 쓰고, 즙만 쓰고, 빼내고요. 이제 끝났고요. 자, 할게요. 자, 까나리 액젓. 한 스푼. 두 스푼. 까나리 액젓 두 스푼. 연두. 한 스푼. 오케이.
설탕. 반 스푼. 자, 소금. 봐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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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요만큼이에요. 요 정도 그냥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톡 한 번만. 네. 참깨. 요렇게 한 스푼. 그리고 하나 기준으로 미원. 미원 보세요. 미원 한 꼬집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끝. 이제 고춧가루겠죠. 고춧가루는 여러분들 우선 한 스푼을 넣는데, 고춧가루는 색깔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돼요. 조금 크게 넣으셔도 되고 적게 넣으셔도 되고. 이제 한 스푼 듬뿍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 고춧가루는 조금 더 넣을 수 있겠죠. 색깔 보고. 당연히 한 스푼 좀 더 넣읍시다. 예, 양이 한 스푼 더 넣을게. 요렇게 작게 두 스푼을 넣을게요. 작게 두 스푼. 색깔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쭉 집어넣었어. 집어넣었고, 이렇게 묶었어. 묶어서 흔들었어. 골고루 흔들어주면 되겠죠? 색깔을 보고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되죠. 저희는 개수대가 없어요. 저 오지 캠핑을 하다 보니까. 캠핑장에서 캠핑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이렇게 섞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한다? 깨만 살짝. 자. 완성입니다. 완성! 빠밤! 아이고, 먹음직스럽네요. 죽이죠? 자, 여러분들, 맛있겠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땡큐! 맛있게 먹겠습니다.